한강 시내폴리스가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주들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GS컨소시엄이 부천 영상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진행 상황 짚어봅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과 인천시민사회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사 편찬을 재추진합니다. 사업이 중단된 지 10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는가 했더니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업자와 김포시로 향해 있던 토지주들의 불만이 내부 갈등으로 번지면서 사업은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주민들이 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건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측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보상 협의회를 갈 수는 있어요. 토지주들은. 근데 대표 자격으로 가려면 이 동의서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 과연 그 당시에 어느 분들이 이 대표 자격을 줬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전 시행사와 보상 협의를 했던 통합대책위원회를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존 보상금 협의에도 따를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통합대책위원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12년째 주민대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초기에 보상가가 발표가 됐을 때 일부 주민들로부터 보상가 적다 하는 주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어떠서 이제는 이제 보상 시점이 와서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라선 주민들은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비대위 측은 보상 절차를 인정할 수 없어 이번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법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 해야 이 모든 사업이 아주 잘 갈 수 있지. 현재 밀실 몇 사람의 뒤에서 그 자격도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는 절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단언하고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통대위 측은 이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토지주들에게 더 큰 손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그 주민들이 재산을 이렇게 운영해야 할 기회 비용을 전부 늦췄어요. 그냥 상편없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 사업이 제대로 돼서 우리의 평가가 제대로 돼서 주민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새 사업자는 이미 계약한 일부 토지주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김포시는 주민들 사이 이견으로 이주 대책이나 세부 보상 절차를 논의하는 새로운 보상협의회를 아직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표류 끝에 보상 절차에 들어간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하지만 속절없이 길어진 세월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땅 주인들마저 갈라놓으면서 사업은 또 한 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5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인현동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참사 20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는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인천시민사회는 당시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역의 유흥업소들은 이익을 위해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술을 팔았고 화재 당시 현장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프집의 주인은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문을 걸어 잠갔고 57명이 화마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습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도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치우지 못하고 360날 너희 안부 물어볼 수밖에 없는
못난 아비 못난 어미를 오 용서해다오. 유가족들은 주위의 편견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은 명백한 화재 피해자. 하지만 술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외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미향청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외국에 있었으니까 그런 게 제일 억울하고 아쉽죠. 추모식에 참석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도록 만든 당시의 사회가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의 사회와 언론은 책임을 말하는 대신 피해 아이들을 불량 청소년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천시를 대신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가슴에는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아픈 상처를 저희 사회가 새겨드린 셈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희생된 우리 청소년들의 어머님, 아버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인현동 화재 참사는 낯섭니다. 추모식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학생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예 몰랐던 사건이었거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또 친구들도 진짜 아예 모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기억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시민사회는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픈 상처지만 공공기록물로 만들어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현동 참사를 갖다가 공적 기록물로 기록을 하는 것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록물들을 해서 미래의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공적 기록물을 갖다가 제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인천시민사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009년 중단된 경기도사 편찬을 10년 만에 재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경기도사 편찬 기획단을 설치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깊이 있고 폭넓은 경기도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젊게, 함께, 쓰임 있게 등 세 가지 주제를 정하고 3대 추진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또 내년 초 편찬 기획단이 구성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도정 자료를 수집하며 31개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 편찬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사 편찬을 위해 조사되고 수집되는 다양한 자료는 경기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입니다. 또한 도사 편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경기도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맥락을 촘촘하게 연결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상동 영상단지 일대 35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오는 2025년까지 만화와 영상, 영화,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지난 4월 GS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개발부지 내 주거시설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협상 막바지에 이른 지금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영상문화산업단지 협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네, 맞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GS 컨소시엄과 영상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협상을 거쳐서 지난 7월까지 사업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부지 내 주거시설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런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을 받은 뒤에 협상 기한을 10월 말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시와 GS 컨소시엄 실무자들끼리의 그런 협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 주요 내용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됐던 주거시설 비율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일단 원래 GS 컨소시엄 측이 제출했던 그 사업 계획안을 보면은요. 이 오피스텔을 비롯한 부지 내 주거시설 비율이 전체 부지 면적의 약
40.8%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아니라 이거 주거단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부천시 도시전략과에 확인해보니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초 40.8%였던 그런 주거시설 비율이 30% 미만으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만 주거시설 비율이 줄면서 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던 부천시의 계획도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부천시는 GS 컨소시엄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인 2,300억 원가량을 받아서 영상단지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거시설 비율이 한 10%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부천시가 받기로 한 몫이 줄어드는 것도 아무래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을 기존의 수준만큼 확보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 부분이 협의 중인 만큼 부천시가 얼마만큼 자금을 확보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시설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부지에는 또 어떤 시설이 대체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직까지 뭐 정확한 안이 나온 건 아닌데요. 부천시 확인해 보니까 해당 부지를 영상 콘텐츠 기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시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 기업 용지로 사용한다는 점 확실한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나온 바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협의 중인 이 비율, 주거시설 비율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협의 사항에 담겼습니까? 일단 영상단지 내 랜드마크 기능을 할 60층 규모의 그런 타워가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 타워 내에 호텔 300실, 그리고 컨벤션 센터,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영화제나 축제 등이 시가 지금 개최하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판타스틱 영화제라든가. 근데 그동안에는 이 개막식을 부천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체육관 실내에서 했었는데 네. 영상단지는 이런 행사 개막식을 위한 광장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다음 달 열리는 부천시의 정례회에서 영상단지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시는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올린 뒤에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한번 시위에서 지적을 받았던 만큼 11월에 있을 정례회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먼저 이학환 부천시의원 인터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단지는 영상단지답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1월에 지금 올라온다는 예정이 있는 것 같은데 도기에 올라오면은 영상문화단지답게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주택비율을 또 상당부분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네, 지금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시위에서도 지금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천시는 안건이 시위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GS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 말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약간의 일정 연기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부천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준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요. 한창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아나운서는 예방접종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접어드는 지금이 독감 예방접종 적기라고 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가 아침 일찍부터 북적입니다. 지난 2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29일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은 연례 행사입니다. 꼭 맞아야 돼. 예전에는 신경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이제는 꼭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기관지 자체가 안 좋으니까 저는 꼭 맞으러 다녀요. 독감 예방주사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뒤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 12월 전인 이맘때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곳과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2만 50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임신부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요하는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환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으로 간단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접종으로 그런 어떤 위험한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자들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독감 접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독감에 걸렸거나 지난해 접종했다 하더라도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서 새 네 가지 독감 백신주를 포함한 예방 주사를 해마다 맞는 것이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2012년 중단했던 중국 하택시와의 교환 근무를 내년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최근 중국 방문 당시 하택시장을 만나 내년부터 교환 근무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포시는 자매 결연 도시인 하택시와 지난 2008년부터 교환 근무를 실시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4년 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부천 상동어울마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동어울마당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시민 밀착형 복합복지문화시설인데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과 발달장애인 운영카페, 영어특화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특화도서관에는 영어 원서 3천여 권이 비치돼 있는데요.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부평구도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30일에는 부평아트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와 부평소방서, 지역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는데요. 기관들은 기관 간 공조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훈련은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 의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김포와 파주, 연천 등 돼지열병 피해 지역 출신 의원들로 구성합니다. 돼지열병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는 현실적인 피해 농가 보상금 지원 방안과 생계 안정자금 확대, 농가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다음 주 여는 정례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경기 지역 버스 요금이 올라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지역 화폐로 버스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가 있는 만 13세에서 23세 지역민이며 매달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해 지난달 복지부에 동의를 요구한 상태고 도의회와 협의해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K리그 잔류를 위해 살얼음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주말 홈에서 제주와 파이널 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승점 30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이 리그 최하위인 제주를 잡게 되면 승점 33점으로 남은 두 경기에 관계없이 꼴찌를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기거나 지게 되면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는데요.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천과 경남, 제주는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꼴찌는 자동 강등되고 11위는 2부 리그 2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잔류가 결정됩니다. 황사 먼지는 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졌기 때문인데요. 11월의 첫 주말까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비교적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일요일 강원 영동 지역에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4일 뉴스 보도 중 김포 도시철도 이용객 저조, 적자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일부 바로잡습니다. 당시 헬로티비 뉴스는 지하철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 측이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적어 연간 적자를 우려하는 내용처럼 보도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김포 골드라인의 입장이 아니며 취재진이 김포 도시철도 개통 이후 한 달 동안의 이용객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 착오로 보도한 내용임을 고쳐 알려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